안녕하십니까. 볼스바의 제임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기구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의료기계, 의료기기, medical device, 뭐 영어로는 wrist stabilizer이라는 어려운 단어예요. wrist protector 또는 stabilizer.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손목 보호 그리고 이제는 고정시켜주는 장치예요. 보세요. 뭔가 시계처럼 생겼죠. 안녕하세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이게 무슨 스와치인가 했는데 이게 저한테 매우 필요한 거였어요. 아, 혹시 저 마이골스파에서 저를 댓글을 여러 번 봤으면 제가 최근에 엘보가 엄청 와가지고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그래서 뭐 밴드도 붙여보고 테이프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렇죠. 시계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여기 사이트도 보면은 인체 공학전기며 특허받은 손목 보호대예요. 네, 이상진 원장님이라시는 경영학과 의사님께서 직접 수업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되게 신기해요. 일단 되게 단순하게 간단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엘보가 여기가 많이 아픈 편인데 엘보는 주로 이제 아래쪽이나 위쪽에 오잖아요. 아, 그러세요? 네, 이거 피코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피코. 근데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FICOR인데 피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피코 밴드라고 하던데 이게 지금 저는 오히려 앉아서 글을 많이 쓰잖아요. 글을 많이 썼더니 오히려 내 왼쪽도 아프고 이 왼쪽에 이제 엘보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가 아프고요. 오른쪽은 아마도 골프 때문에 안쪽이 아파요. 그래서 양손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엘보를 고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었어요, 좀. 그래서 일단 제가 한 2주 가까이 차고 있는데 결론은 옛날에는 이렇게 그 물컵 같은 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들기가 어려웠어요. 뭐 바벨이나 이렇게 푸시업은 하는데 뭐 콜라 그 1.5리터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항상 찡해서 이렇게 힘을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는 어떻게 도움이 되냐 했는데 자 일단 보면은 이게 로고가 재미있는데 피코이라고 그러잖아. 피코 밴드 FC도 있고 그 사이에 S가 보이죠. 스테이블라이저예요. 안전장치 뭐 이렇게 고정시켜준다는데 이게 실리콘 밴드도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 사람들은 나도 처음에 뭐 배구 선수처럼 테이핑 해가지고 그 뭐지 그 맨솔레당 같은 거 박사노 크림 이런 거 이렇게 바르고 했는데 그러면은 오래 있으면은 저는 피부 알레르기가 올라와요. 솔직히 좀 했더니 제가 피부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얼마 전에 해둔 게 아직도 있어요. 그 밴드를 이제는 오래 하고 있으면 이렇게 오돌토돌 올라오잖아요. 이게 좀 짜증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꽉 누르면은 이제 피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피가 통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튀어 있어요. 그리고 윗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이 혈관 중요한 혈관 부분들이 압력을 안 받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이게 신기한 게 보아 시스템 아시죠? 저희 골프 치실 분 배드민턴 뭐 터널 카펠 신드롬 하신 분 위에를 보아처럼 이렇게 딱 올려요. 그러면 이쪽이 열려요. 그래서 오 영어 하시는 분이 오셨네. How much is that? It's a little expensive. It's about 165,000 Korean won, which is about $150 US. 아, 16만 원대 이게 싼 건 아니더라고요. 의료 기구처럼 특허 세계적인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내리고 이거를 조이기를 시작해요. 조이면은 이 리스트 뼈, 손목 뼈 바깥쪽에 딱 보시면은 이쪽 뼈하고 이쪽 뼈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는 스테이블라이저 말 그대로 고정을 시켜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손목에 뼈가 두 개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16만 4천 원이라고 하네요. 전문 4년 썼다는 분이시. 아, 글쎄요. 제 고등학교 이 바이올로지 기억하면은 이게
radius은 ulna라는 뼈. 하여튼 뼈가 두 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손목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놀잖아요. 손을 움직일 때. 이 뼈를 어떻게 좀 약간 고정시키면은 이 주변의 근육이 이제는 덜 긴장하고 긴축한데 이게 어느 정도 여기서 힘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일단 일할 때 훨씬 도움이 됐고요. 이거를 한 2주째 차니까 일단 엘보도 상당히 한 50%는 일단은 호전됐어요. 근데 솔직히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건 아직은 저는 잘 모르지만 100% 믿지 마세요. 그래도 이미 이게 세계적인 특허도 있고 그냥 아무나 이렇게 발명한 게 아니라 이거 의료 저널에 이제는 논문도 지금 나오고 있고 상당히 유명한 정형외과 원장님이세요. 알고 보니까 여의도 근처에 엄청 큰 다른 병원의 이게 원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자산도 수억을 넣어서 이게 특허까지 하고 계속 개발하고 나가시는데 하여튼 저도 이제 시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계속 그리고 또는 빡 빼서는 바로. 그래서 계속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시간 차주고 몇 번씩 풀어주고 계속 차고 자면은 안 된대요. 그래도 왜냐면은 그래도 좀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편하게 이쪽에 아까 좀에 좀 쿠시쿠시한 패드가 그렇죠? 이 푹신푹신한 패드 실리콘 그리고 이쪽에 푹신푹신한 패드가 딱 양쪽 뼈 여기쯤 그리고 여기쯤 벌써 이렇게 내가 꽉 하면 자극 쪽 있죠. 살이 처음에 이제는 찝힐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셨다고 하는데 되게 쉽게 쳐서 살짝 비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딱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걸로 이제는 뭐 테니스나 골프 칠 때 예 맞아요 뒷땅 방지 제가 이제 또 겨울 때 오니까 이게 더욱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히코 이게 지금 절을 찍고 있어서 떡골로 돼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는 손목 보호도 있고 뭐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름도 참 마음에 들어요. 히코 히코 밴드 리스크 프로텍터 앤 스테이블라이저. 여기 보시면은 다음 이제는 양손에 하나씩 차려고 하는데 사이즈도 이제는 손목 사이즈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는 하얀색과 검은색이 있어요. 다시 말해 팝 오픈 보아 시스템처럼 쭉 열고 이거는 이제는 좀 스몰 사이즈인데 바깥에 리스트 뼈 반대쪽에 누르고 이 정도 저는 다 그러면 어느 정도 스테이블라이즈 시켜주고 이 두 손목뼈 레이디스 앤 어나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노는 게 아니라 딱 어느 정도 고정시켜주니까 손목은 바로 힘이 좀 나오는 게 느껴지고요. 예전에 말했대로 제가 콜라병이나 이렇게 무거운 거를 잘 아! 하면서 들었는데 요새는 한 최소 50%는 되게 가벼워졌어요. 사이즈는 다양해요. 엑스트라 스몰에서 라지. 그래서 뭐 28cm, 36인치 막 이만큼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잠시 보면은 이게 이제는 피코 사이트예요. 이게 피코 밴드. 그래서 이렇게 인체 공학적이며 손목 받은 손목 보호대. 와, 이게 또 아더 사장님이 이걸 아주 자세히 아시는군요. 역시 골퍼들은 달라. 자, 여기 봤더니 예, 이분이 이제는 이상진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는 발명한 지 올해 3월 달쯤에 나왔는데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이렇게 많이 이제는 프로들이 벌써 이렇게 파이터들 다 많이 차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골프가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골프에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원장님 물어봐서 우리 마이골프스파이가 이걸 리뷰하게 되면은 뭐 안 좋은 점은 솔직히 안 좋다고 한다. 준비돼 있으시냐? 그래서 아 좋다. 어차피 세계 특허도 있고 또 수천 명이 벌써 아마도 애용 중인데 전자팔찌 맞네요. 맞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끼리리 끼리리 거리지 했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이제는 뭐 팔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워낙 또 엘보로 고생하고 손목이 아프고 저도 이게 처음이에요. 이게. 근데 한 가지 저는 이제는 저의 경험이 좀 안 좋은 부분은 저는 오른손이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를 내가 자세히 안 읽어보고
한 3일 동안 계속 차고 있었어요. 뭐 진짜 샤워도 하도 되고 뭐 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 계속 간지러워 피부가. 근데 알고 보니까 예, 몇 시간마다 이렇게 조금 풀어서 네? 해줘야 되는데 제가 거의 48시간 넘게 좀 해서 했더니 이제 제가 나도 모르게 자면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이제는 부스럼이 조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는 뭐 제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의류 기구니까 그런 것들은 잘 먼저 봐야 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이거 뭐 세련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시계냐 뭐냐 근데 앞으로 이제는 그 원장님의 계획은 이거를 그 핏비트 전자처럼 여기에 이제는 시계 뭐 우리의 심장 박수 만보기 이런 것까지 이제는 다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건 솔직히 둘째치고 안 아프다는 거에 진짜 강점을 주고 싶어요. 이거는 진짜 효과는 있나 봅니다. 첫날에 제가 꼈을 때는 괜찮았다 싶었는데 한 이제는 한 2주쯤 차니까 확실히 여기에 이제는 좀 더 힘이 있고 공을 이렇게 움켜줄 수 있어요. 옛날에는 계속 하고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프박스 이거를 아까 전에 예전에 이렇게 들려고 했으면 벌써 하면서 이쪽으로 옮겨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거를 이렇게 좀 들을 수 있네요. 그렇죠? 지금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안정일 수도 있어요. 구입처는 제가 이거는 팔지는 않고요. 그냥 피코 밴드라고 인터넷에 쳐보면은 이미 상당하게 많이 나오고 굳이 알려드리면은 요 뒤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희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리뷰 해드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Ficor, F-I-C-O-R F-I-C-O-R.KR Ficor 적어드려야 되나?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은 Ficor.co.kr 해주세요. 엘릭서 해보죠. 그래서 다시 말해 이 두 색깔로 있고 사이트에 가면은 의학적인,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 그리고 이제는 의학적인 논문으로 이제는 북미까지 지금 이게 수출 계획이라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최초로 개발하시고, 의사님이 직접 본인이 엘보에 이 손목에 아픈 게 이제는 진절머리가 나서, 처음에는 그냥 뭐 몇백 개 이렇게 특허낼 줄 알았더니, 이게 4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나 큽니다. 그래서 좀 믿음도 좀 가고, 꽤 큰 병원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하신 분도 같지는 않고요. 있으면 저한테 돈 주시고요. 좀 더 이게 이제는 얇았으면 하는 이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벌써 다 계획하시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아까 전에 말한 이 부분 네? 이 부분이 이제는 그 우리의 힘줄 이런 거 힘줄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니까 눌리지 않고요. 위에도 이제는 좀 땀이 안 차게 윗부분에서도 이렇게 아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둥글둥글하게 그리고 이건 또 고무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쉽게 눌려주고 부담스럽지 않아요. 근데 미친 듯이 아프다고 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맞아요.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거를 젊은 어머님들 애들을 많이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얼룰 때 손목을 많이 다치신대요. 저는 워낙 또 골프를 많이 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개발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또, 피코 사이트 그분의 이제는 의사님이 설명을 훨씬 더 잘하겠죠. 저는 순수히 골퍼들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 아더님 말대로, 뒷땅 방지 또는 손목이 아플 때, 그리고 엘보까지 아플 때, 이거를 같이 이제는 뭐 밴드나 뭐 바르고 이거를 이렇게 좀 고정시키고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고 좀 풀르고 이렇게 했다면은 저처럼 확실히 도움이 될 듯 해서 오늘 소개합니다. 피코 밴드 또 자랑스러운 한국 기술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마이골프바에서 딱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저희 마이골프바에는 다시 말해 여기랑 전혀 관련 안 됐지만 이렇게 또 소개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저는 이제는 이상진 원장님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시다면은 저희 골프스파이 멤버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제는 테스트를 가능하게 해주실 수 있는지 리뷰 우리의
섬세하고 자세하고 가끔 냉정한 평가를 해드리면은 혹시 사용했던 피코밴드 뭐 2주 한 달 이렇게 사용하신 거를 좀 할인된 가격으로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있게 하는지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네요. 원장님.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은 많이 한번 써보세요. 자, 또, 새로운,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뭐, 겨울 동안 스크린 골프도 차야 되고 하니까 계속 한번 차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저처럼, 예, 감사합니다. 저처럼, 차고 다시 주무시지 마세요. 한 서너 시간씩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차주시고, 우리 박대성 프로님도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프로님도 이거 차고 계시죠. 그런데, 의사님이 이거를 뭐 솔직히 필요 없는데 반드시 이렇게 차면 안 된대요. 저처럼 손목이 진짜 아프거나 엘보 있는 사람한테는 바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되는데 크게 안 아픈데 그냥 그래도 예방 방지 차원으로 하면은 별로 효과는 못 느낄 수도 있으니까 굳이 안 차도 된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최신 아이템이다 뭐 멋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네 이것 때문에 차지는 마세요. 그리고 가격이 예, 뭐 의류기구니까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16만원대. 네,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서 할인도 안 하는 기구고 뭐 미국 논문, 의료 논문까지 나온 거니까 절대로 이렇게 또 쉽게 볼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 안 아플 수 있다면 우리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피코는 여기서 다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좀 더 재밌고 유용한 거 있으면은 같이 또 찾아뵙겠습니다. 피코밴드 대한민국 기술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어떤 건의사항이 있나요? 우리 친구도 왔었군요. 우리 친구 한번 보러 내려가야 되는데 여수. 얼굴이 요새 말이 아니야 친구. 엄청나게 완전 그냥 늙어가고 있어. 어떤 사항이십니까? 아더님? 고릴라님, 우리 어떻게 13일날에 피 터지게 한번 보장 치는 겁니다. 네, 두루벨트처럼. 이게 시간 갭이 있구나.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차에 있구나. 이 멋진 스탬프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우리 고릴라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스탬프 보이시나요? My Golf Spy 로고가 있잖아요. 이게 빵 찍으면은 이렇게 멋지게 로고가 찍혀요. 맞죠? 엄청 좋아해. 이 로고가 골프공에 이제는 찍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마이골프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출체크를 잘 하셨다 하면은 이거 찍은 공 한 박스가 상품으로 간다는 거를 지금 비밀 아닌 비밀로 말씀드리네요. 자, 최고의 투어 볼 중 내가 요새 꽂힌 공 중 하나죠. 옹코 박스는 어쨌든 엘릭서라고 하는데 엘릭서는 또 마법 물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꼭 이렇게 찍히는 거죠. 잘 찍었네? 네.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로고를 다 맞춰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건의사항이 있어요. 고릴라 사장님.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뭐, 잉크 다 넣을 것도 아닌데, 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줄에 이렇게 목에 매달거나 가방에 매달면 딱일 텐데, 왜 이렇게 길어요? 립스틱인 줄 알아요. 여자들이 자꾸 뺏으려고 해요. 여기에 찹스틱 하나 넣고 다녀도 되겠다, 진짜. 그쵸? 뒤에는 무슨 빈 공간이니까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좀 딱 막아주시면 여기는 이제는 뭐 알약 같은 거, 두통약 같은 거, 생필품 넣고 다녀도 되겠네요. 아니면 에머전시 호루라기. 치안이다, 변태다, 호록호록. 누가 뭐 페어웨이에서 공을 깠다, 알 깠다, 호록호록. 비상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찌를 수도 있고요. 자, 슬쩍 혼자 열심히 놀았네요. 그 스타일이에요. 자, 오늘 방송은 그러면 여기에서 원래 엘릭서 방송과 스탬프가 아니지만 방송은 다시 한번 피코밴드 그리고 손목 보호대 이렇게 해서
손목을 스테이블라이징 시켜주고 그 터널 카플 신드롬 손을 많이 쓰시는 어머님들, 젊은 엄마들, 뭐 타이핑 그 아티스트들, 컴퓨터 그리고 이제 우리 골퍼들은 엘보까지 되게 완화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 끝내고 또 건의하실 거 있으면은 저희 네이버 포스트도 이제는 시작했어요. 저희 투 언더뿐만 아니라 저희의 mygolfspy.kr이 이제는 그 구독자들이 상당히 이제는 뭐 하루에 몇 천 그리고 우리의 기사들도 이제는 몇 만 개 일주일씩 이렇게 보니까 사이트가 상당히 이제 느려져서 네이버와 이렇게 또 상의한 것도 있어서 네이버 포스트로도 같이 공동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포스트에 mygolfspy 치면은 똑같은 기사를 훨씬 더 빠르게 로딩돼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비디오들도 저희 유튜브 mygolfspy korea 영어입니다. 물론 mygolfspy korea 채널에 이런 거를 다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 여성 팬까지 있어나 어쩌면 좋아. 아이 현주구나. 왜 또 뒤에 72를 붙였니? 뭐 95 뭐 이런 거 붙여야지. 아, 젊은 애들도 팬이 있구나. 하여튼 뭐 이제까지 쓸데없는 소리에 mygolfspy 제임스 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알어. 드디어.